주님의 인도를 기다리기 데이비드 윌커슨.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하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잠히 서서 주님이 행하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승리와 구원의 비결입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후에 어느 시점에서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아, 내가 방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너는 이미 마음이 급해하는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그분의 음성과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애쓰지 말라. 너는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싶은가? 그러면 가만히 서서 듣기를 기다리시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또 하나의 사례를 여호사밧 왕에게서 봅니다. 유다는 강력한 연합군대들에게 침략당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셨으니, 성령이 명령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일 모두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그 인도에 복종하고 가만히 서서 그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